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전직 NFL 선수가 총격을 가해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도 있었는데 용의자는 도주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북단에 위치한 록힐의 한 주택가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We're shocked that this type of incident happened in our area in Rock Hill, especially with the amount of people who were involved. We have detectives from the Violent Crimes Unit are currently investigating the case of a mass shooting. 의사인 로버트 레슬리와 그의 부인 바바라 레슬리, 5살과 9살 손주 2명, 그리고 집사로 일하던 30대 남성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전 NFL 선수 필립 애덤스로 확인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ers와 애틀랜타 팰컨 등 다수의 구단에서 활동한 선수인데 부상으로 의사인 레슬리 박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5명을 살해한 후 도주하다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애덤스 선수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덤스의 재활을 담당하다 총격 사망한 레슬리 박사는 록힐 종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온 응급의학 전문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이든 대통령의 총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발생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총기 참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very day in this country, 316 people are shot every single day. 106 of them die every day. 총기 관련 사고는 연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애틀랜타 마사지 업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인 4명을 포함한 8명이 사망했고, 콜로라도주 볼더에 위치한 한 식료품 매장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무고한 시민 10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